이 핵무기가 발사되는 미사일, 그 미사일이 잘못 발사되었다라고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일촉즉발로 정말 저쪽에서 핵무기가 날아오고 있다라고 판단할 뻔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와, 그러면 우리도 같이 또뭐 같이 뭐 발사해가지고 막 전쟁 나고 그러겠네. 그러니까 1995년 1월 25일의 경우에는 아직 푸른감이 가시지 않았던 새벽녘에 러시아의 한 방공 관제 네트워크에 미확인 미사일이 포착이 된 거예요. 물체의 움직임을 보니까 미국 핵잠수함에서 발사된 핵탄두 미사일 같고 이미 미사일이 러시아를 향하고 있는 상황. 노르웨이 쪽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옐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고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만 죽을 수 없다. 우리가 죽더라도 니네도 죽어봐. 그래서 그치. 바로 핵미사일이 다시 날아가도록 돼 있었거든. 근데 옐친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오작동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아직 우리가 핵무기 맞지 않았잖아. 라고 보고 알고 보니까 실제로 오경보였던 거야.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해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된 상황이 이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무려 150번이나 됐다고 해. 아찔하다. 저 이럴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어? 찐? 찐? 살 얼음판. 아, 대단한 말 할 줄 알았는데. 아. 살 얼음판. 근데 저게 적절해. 그거를, 그거를 끝났는데? 엄청난 말이야. 언제든 끼줄 수 있잖아. 우리가 이제 모든 상황을 판단을 하고 보고를 하고 정말 지금 날라오고 있어 라고 판단을 하는데 인간이 판단을 하니까 몇 분의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 몇 분의 시간이 몇 초의 시간이 돼버릴 수 있는 거지. 너무 연산 능력이 빠르니까 그냥? 순식간에 판단 내려서 빵! 빵! 근데 양쪽 다 오작동이었어. 와. 그럼 이미 미국과 러시아가 다 핵 무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연산 능력이 빨라지고 더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 인공지능의 발전이 꼭 인간에게는 좋지 않은 걸 수도 있다. 오히려 이때는 무서워하는, 이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인간의 판단이 개입된 것이 그게 맞습니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지. 더 무섭다. 그러니까 상상해보면 인간의 개입조차 불필요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면 어떨까?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AI가 내려서 인간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게. 기후 위기를 해결해. 이렇게 해서 와, 얘가 이제 답을 찾아주겠지? 이랬는데 AI가 찾은 가장 효율적인 답은 인간을 모두 말살하면 기후 위기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 인간이 망가뜨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던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인공지능들이 스스로를 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 대표 주자가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야. 핵폭탄보다도 인공지능이 더 무서워질 거다라고 정말 믿고 있고.